48번 보살의 분신이 무량억이니 이때 분신술로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죠. 보살은 일체가 참나작용인지 아는 양반이다. 이 온 우주가 내 참나작용이다. 이 안에 있는 어떤 공간, 시간, 무량한 시간, 과거부터 미래까지 무량한 시간, 그 시간에 있는 또 이 전후좌우 사방팔방의 이런 시방의 공간. 사방팔방 하려면 여기 한 번 더 그어야 되네. 팔방의 자 이러면 팔방이죠. 팔방에 상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시방입니다. 온 우주 공간이 시방이죠. 이 전체가 지금 시방 우주죠. 공간이죠. 이거 확장해서 보세요. 작게 그려봤습니다. 이 공간을 가진 양이 안 차네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왕 그릴 거면 자 지금 이 일지보살한테는 온 우주가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4차원 시공간입니다. 예. 자 동서남북 사방팔방 해가지고 축 상하축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요 공간인데 요게 과거 예, 미래로 또 한 차원이 있거든요. 여긴 이거 해서 3차원이고, 3차원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4차원. 그러면 이 우주가 과거, 미래로. 이제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가지만, 아무튼 요 과거 쪽, 이 시간의 차원과 공간의 차원에서 4차원 우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우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참나는. 그러니까 참나를 깨치고, 참나의 작용이 시공이다. 그리고 그 안에 주객이 찢어져가지고 수많은 중생들이 이 안에 이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공도 이원성이고 그 안에 중생이 또 이원성을 갖고 살아간다. 시간성, 공간성, 예, 이런 이원성, 그 안에 인과성.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연기 따라, 인과법 따라. 어떤 분이 어제 카페 연기법은 부처님이 최초로 독자적으로 깨달으신 거다 하는데 안 그래요. 인과법은 기본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다 기본이에요. 부처님은 그 연기법을 강조하신 거예요. 해탈의 기본 원리로 강조하신 거지 연기법이 부처님이 처음 만들었다. 그런 거는 공부를 해보시면 타당하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현상계가 인과로 굴러간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그 인과 중에 이제 12연기를 뽑아낸 건 부처님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연기법 자체를 그 전에 철학자들은 아무도 몰랐다고요? 연기에 대해서, 인과에 대해서, 우주가 2년 따라 굴러간다는 걸 몰랐다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너무, 그, 어느 한 종교에 빠지시면 너무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 그 중에 뭐가 독창적이다. 이렇게 딱, 좀 제한을 둬야 남들이 수긍을 합니다. 무턱대고 연기는 부처님 거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말이 서로 다른 거지. 거기에 상응하는 진리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고요. 이집트에도 있었고요.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량한 세월이 사실은 참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무량한 세월이 한 덩어리요. 무한한 공간이 시방 공간이 한 덩어리요. 나와 남이 찢어져 있는 수많은 중생들의 그런 이원적인 모습이 사실은 모든 일체 중생이 한 중생이죠. 참나 입장에서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 안에서 인과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안다면 예, 이제 이 우주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달라지고 자, 이 지금 이 참나 입장에서 이 참나가 이 낮춘 이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 생각, 감정, 오감으로 내가 경험하는 나만의 법계죠. 나의 법계. 나의 이 법계가 그대로 내 우주죠. 내가 경험하는 이 우주. 이 우주가 여기서 이미 나왔잖아요. 수많은 이원성, 수많은 중생들이 나와 남이 찢어져서 살지만 사실은 한 덩어리다. 중생들도 한 덩어리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이 우주에 온 우주가 또 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내 우주. 사실 내 우주일 뿐이지만 내 우주 안에 온 우주가 비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수많은 다른 우주에, 다른 우주에 또 비치고 있죠. 이런 걸,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좀 과장해서. 좀 과장된 맛이 있죠. 보살은 분신을 무량억으로 하니, 뭔 소리냐? 보살은요, 온 우주에 자신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이치 속에서. 내가 수많은 중생한테도 나타나고 있다. 내가 육바라밀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우주에 보살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악을 저지르면 수많은 이 우주의 중생들한테, 중생들의 법계에 보살이 나타나겠어요? 악인이 나타나겠어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악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살이 나타나. 내가 모든 우주에 이미 낮추고 있다 하는 걸 일지보살은 깨달아 알고 있다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우주에 방문한다든가 분신을 놔둬서 일체 우주에 나타낸다든가 이런 말을, 무리한 말을 계속 쓰는 거는 이런 이치를 얘기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분신을 무량억을 해가지고 온 우주에 나타낼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보리신 깨달았다고 그게 되나요? 근데 왜 보리신, 얻은 건 보리심 하나인데 왜 무량억 분신술을 얘기하느냐 자꾸.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체 시공 이원성은 이, 그 수많은 시간과 시간의 차별, 공간의 차별, 중생의 차별상은 사실 한 덩어리다. 그리고 서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서로 보십시오. 시간도 어때요? 지금 현재 찰나 안에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있다. 한 덩어리니까. 그리고 이 공간 안에, 한 공간 안에 전체가 또 다 들어와 있다. 티끌 하나에 시방 우주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논리로 중생 하나에, 나 하나에 온 우주 중생들이 다 반영돼 있다는 거. 한 덩어리로서 사실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 비추고 있다. 뭐처럼 비추냐?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비춘다 했죠. 그물망의 인드라 무기인데, 인드라 신의 이 구슬이 서로 비추고 또 비추고, 얘가 비추고 얘가 비추고, 얘가 비춘 걸 또 비추고, 계속 지금 중중무진법계 그랬죠. 무진법계. 예. 중중은 거듭거듭.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비친 걸 또 비치고 비친 걸 또 비치고 하니까 중중, 무진, 다함이 없는 법계. 상호간에 무한한 관계성을 갖고 작용하는 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에 온 우주가 지금 반영돼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티끌 하나만 잡아도 이 시방 우주랑 다 관련돼 있듯이 중생 하나만 딱 잡아도 전 우주 중생이 다 관여돼 있다. 그 중생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성불은 가능하다? 안 된다죠. 대승에서는. 나 혼자만의 성불은 불가능하다. 온 우주랑 연결돼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의 우주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살이 돼가지고 남들의 마음에 긍정적 영향을 줘야지만 가능하지, 나 혼자 해탈해서 사라져야지라는 발상은 애초에 없다. 대승에서. 그래서 남한테 긍정적 영향을 주는 존재 보살입니다. 보살만 가능합니다. 보살 중에 팔지, 칠지, 팔지 보살 이상이 되는 분들을 그냥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또 나옵니다만은, 왜 그러냐?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은 육바라밀 덩어리입니다. 육바라밀 덩어리를 얻으면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육바라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발출돼요. 탐진치 나오듯이 육바라밀이 계속 나와요. 요게 일지보살이다. 이게 완벽한 경지까지 가면, 물론 상대적이지만, 그러면 십지보살이다. 그렇죠? 그런데 요 중간쯤에 칠지, 팔지보살의 영역은 뭐냐면 51%는 넘은 양반들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51% 이하로 양심의 발출이 떨어지지 않는 경지가 와요. 그때부터는 성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살고 내 뜻은 있어요.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아버지 제발 이 잔을 치워주소서.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엊그제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돼요. 아버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이때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지만 아버지 제가 이 날을 위해 온 거 압니다. 어쩔 도리가 없죠.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 저 죽어야 되죠? 알아요. 근데 좀 구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알아요. 이러려고 온 거 알아요. 이런 상태. 내 뜻은 있는데 항상 양심이 승리하는 경지가 51% 이상이 되면, 7지, 8지면 이때부터는요, 부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지 넣으면 부처예요. 부처 글자 붙여드려도 돼요. 십지만 부처 아닙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십지를 부처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7, 8지 이상을 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12지라고 하는 진짜 궁극의 비로자나불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 헷갈리는 거죠. 불경이 통일이 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 쓰는 입장마다 그냥 각자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꼭 아시겠죠? 그런데 왜 이때부터 부처냐? 내 뜻대로 안 살고 이제 보리심 뜻대로 사니까 이분은 이미 부처인 거죠. 십지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처의 체를 얻었다 그래요. 보리심이 온전히 구현되니까 보리심의 본체는 얻은 사람 아닙니까? 보리심의 본체가 왜 작용까지 원만하진 않은데 본체는 확실히 얻었다. 부처의 체를. 그래서 유식학에서도 칠지 이상은 부처의 체를 얻었다고 해서 부처 쪽으로 분류해 줍니다. 후대 학설도. 부처의 용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용까지 얻으려면 사실은 12지 돼야 되죠. 근데 화엄경에서는 궁극의 이제 용을 얻으려면 부처의 용은 이제 10지까지로 잡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유식학 이런 데는 뭐 제대로 하려면 12지 가야지. 비로자나불 수준 돼야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전적 주장이 있다. 구분되시죠? 지금 엄청 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부처님의 체와 용을, 부처의 체와 용을 얻는 얘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은 분신이 무량억이다. 분신이 무량억이다. 모든 중생들의 우주에 나도 이미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근데 나는 일지다. 일지보살이다. 이미 보리심. 그러니까 체를 얻긴 얻었어요. 근데 지금 그 체가 51% 이상 발현이 안 되니까 본체를 확실히 얻었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일지보살만 돼도 본체는 얻은 거 아닌가요? 진짜 본체는 뭔데요? 보리심 자체잖아요. 그래서 일지는 계속 이미 열의 경지라고 막 열의 경지에 뭐 핵심을 얻었다. 이미 열의 경지 얻었네까지만 이렇게 찬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서요? 보리심 자체. 요 보리심. 아까 했죠? 우리 보리심. 육바라밀이 꽉 들어차 있는 그 공성. 공성은 공성인데 육바라밀을 갖춘 공성. 갖춘 공성이라고 해서 제가 갖출 구자에 빌 공자에서 구공이라고 하는 갖춘 공성을 얻었다는. 덜 갖춘 공성을 얻으면 육바라밀이 안 나오겠죠. 본체를 못 얻었으니까. 그래서 일지보살이 엄청난 경지입니다. 제가 톨게이트 통과하면 뭔 걱정이냐고 하는 게 보리심의 체를 얻어버렸으면 이 양반은 어디 가도 죽으나 사나 육바라밀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거의 그 뭐죠? 너무 깊이 들어온 거죠. 이제 물을 수가 없는 경지까지 온 거예요. 육바라밀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지를 향해 나아가는 길 외에는 톨게이트 들어와 버려서 이제 나갈 길을 못 찾는 거죠.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계속 달리는 거예요, 지금. 멈췄다 달리고 멈췄다 달리고 어디를 향해서? 십지를 향해서. 이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십지를 향해 달리게 돼 있다. 부처님의 본체를 얻어버렸다. 심지어 아무튼 열의 능력까지도 얻어버린 거랑 같다. 본체를 얻었다는 건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다. 제한돼서 그렇지. 그래서 보살의 분신이 무량억이니 모든 우주에 자기가 나타나니 일체의 모든 열에게 공양한다 하는 건 여기서 열애가 누구겠어요? 예. 자, 핵심적으로는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이 일체 열애인데 실제로 여기서 일체 모든 열애는 지금 사실은 칠지 팔지도 열애입니다. 근데 십지만을 열애라고 하죠. 온 우주에 우리 우주에서는 십지 우리 삼계에서는 십지 왕이 있겠지만 또 다른 우주도 있겠죠. 불교는요. 거의 요즘 막 마블 영화에 나오는 평행 유니버스 하나의 뭐 법계가 유니버스인데 거의 뭐 평행 우주에 상응하는 거 있죠. 전혀 다른 우주. 똑같은 여기 스파이더맨 있으면 그쪽에도 똑같은 스파이더맨이 있는. 서로 다르지만 연결돼 있는. 그런 정도로 화엄경은 그려요, 우주를. 그래서 이 우주에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있죠? 그럼 저 우주에도 관세음이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고는 안 하는데요. 저 우주에도 관세음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봐요. 또 다른 우주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요 시방 세계 밖이라는 얘기래요. 시방 세계 밖에 또 다른 이런 우주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관세음 있고 거기에도 누구 있어요. 그래서 불교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뜰때 어떤 자세요?
온 우주에 그 같은 이름 보살이 다 출동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숙기해주고 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뭐 요즘 마블 영화보다 더 막 장난 아니에요. 스케일. 그러니까 모든 열에 하면 거의 저 정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속한 우주 바깥에 또 다른 우주에 있는 열애들. 거기도 십지보살이 있겠죠. 각 우주마다 십지보살이 있겠죠. 그 우주의 왕이 십지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모든 열애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열애라는 거니까 십지보살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본질은 비로자나불입니다. 다. 피로자나불의 나툼이잖아요. 그런데 피로자나불이 뭔데요? 제 보리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보리심 날마다 만나고 보리심한테 육바라밀의 가르침 한 수씩 배우는 게 뭐예요? 그게 부처님 뵙고 가르침 받는 거고 부처님이 내 안에 부처님이 육바라밀 하겠다고 할 때 같이 참가하는 게 뭐예요? 모든 부처님 행위에 내가 같이 참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열애에게 공양을 하는 거고 그분들한테 내 모든 걸 바칠 때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부처님한테 주목할 때마다 공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것도 모든 부처님한테. 왜? 내가 무량억의 분신을 낮출 수 있듯이 그렇죠? 예, 부처님 낮춰서 수많은 부처님하고도 이미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고적으로 말하면 내가 무한한 부처님들을 찾아가서 뵙는 격이 되지만 안으로 보면 뭐예요? 안으로 보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참나 눈으로 보면 참나 만나는 게 그대로 부처님 만나는 거니까 수많은 열애를 만나서 그분들한테 공양을 하고요. 그 다음 나온 그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자리에 내가 같이 머문다. 부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같이 머문다는 게요. 내가 모든 곳을 찾아가니까 부처님 계신 곳에 나도 가 있을 거 아니냐. 부처님 계신 곳에 나도 가서 공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부처님 뵙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런 걸로 읽힐 수 있겠지만 본질은 뭐겠어요?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부처님 만나고 있다는 거를 좀 화엄경식으로 과장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됐지만 도리는 있어요. 도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우주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모든 우주에 있는 부처님도 다 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 뵐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 이거를 막 저 우주까지 빼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우리 우주 안에도 수많은 7, 8지에서 10지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부처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찾아가서 다 우리가 뵐 수도 있겠죠. 막 저런 너무 큰 개념은 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부처님 불국토를 내가 방문해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내 안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 의미가 있지. 내 안에 부처님을 못 만나고 가서 부처님한테 거죽을 만나서 공양하고 거죽을 만나서 함께 한다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단순히 내가 모든 우주에 나툰다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우주에 나투니까 모든 부처님 다 찾아가서 공양도 드리고 다 그분들 행동하시는 데 같이 머물 수도 있어. 그 말은 판타지하지만 들어가 보면 뭐냐?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잘 만나고 그분이 하는 행동 나도 함께 따라한다를 아주 좀 우주적인 스케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하러 이런 말 하셔가지고 헷갈리게 하나?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 안하다우실 수도 있는데 그 보세요. 참나가 하나고 우리 부처님과 보리심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에서도 우린 서로 이미 다 얽혀 있어요. 부처님의 그런 작용, 부처님의 그런 그 처소, 부처님의 처소에 우리도 이미 인연을 통해 만나고 있고 모든 부처님의 행하시는 자리에 우리도 사실상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일지보살은 깨닫고 거죽으로는 그런데 속으로 이미 나는 부처랑 하나니까 내 안에서 부처를 만나고 내 안에서 부처의 행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알고 나는 일반인들도 다 부처님과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모든 불국토랑 연결돼 있겠지만 일지보살은 알고 만난다. 알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행사 부처님의
그 머무신 자리를 알고 있다. 부처님의 도리도 알고 있고. 그냥 여러분은 불성을 알고 있고, 그것이 가진 우주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일지보살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참나를 찾으셨다. 그럼 이 참나를 발현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모든 열애예요. 근데 그분들 안에서 결국 발출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보리심이 남들한테 더 드러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부처한테는 더 드러났고, 또저 부처한테는 덜 드러났을 수도 있겠죠. 칠지 넘으면 다 부처라고 만약에 얘기하자면. 그럼 그 수많은 부처님 나틈에 나도 사실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일지보살. 모든 중생은 원래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부처님을. 부처님이 뭘 하시는지도 알고, 왜 부처님인지도 아니까, 나야말로 제대로 모든 부처님과 제대로 된 인연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말이 편하시겠죠? 이런 거 나오면 전 싫어요. 뭐하러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저뇌 먹이는지. 그쵸? 별말도 아니구만. 별말도 아닌 말이에요, 이 말이. 솔직히 분신해봐. 그러면 안 되면 끝인 거죠. 분신하냐, 못하냐, 간단한 문제로 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또 사실 따져보면. 무량 어기냐 세지도 말하는 거예요. 셀 생각도 하지 마.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또 숫자를 얘기할 텐데, 그럼 헤아릴 생각도 하지 마. 그럼 그런 분신을 일지보살이 놔둔다고? 그 쉽지도 못 놔둬요. 그게 뭔 소리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너 안에 있는 부처님이 온 우주에 있는 부처님이야. 하나로 돌아가고 있어. 그냥 요 정도 얘기입니다. 대행스님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다한 부처야. 이름만 다르지. 그런 도리나 같은 도리예요.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모든 부처예요.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처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부처예요. 이 부처가 현상계에서 이름만 다르게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불성이 표현될 때마다 이 부처, 저 부처, 이 부처, 저 부처. 근데 저랑 여러분은 이미 원래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는데, 내 안에 불성 찾은 사람들은 모든 부처랑 또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자기 안에 부처를 찾아버렸으면 일반 중생들과 안에 그런 무진한 그런 상호작용보다 더또 다른 차원의 상호작용이 열린다는 거죠. 내가 불성을 찾아버리면. 온 우주의 부처들과 또 하나로 연결돼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한 성령 아래서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우주 전체가 뭐예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진리. 우주 전체가 한 가족. 우주 전체가 하나의 일터. 이게 삼동윤리라고, 이게 원불교 이대종사의 주장입니다. 일지 구공 모르신 분이 이런 말 하겠어요? 우주 전체가 한 진리. 시방 삼계가 전체가 한 진리, 전체가 한 가족, 한 권속, 전체가 한 일터니까 우린 전 우주를 통해서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 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참나 안에서 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이들끼리 모르겠냐고요. 서로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깨달으시면 예수님이 딱 여러분 옆에 붙어서 같이 도와준 일을 같이 해나간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역대 모든 열애들과 하나로 딱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자와 그 역대 모든 그런 성도들과 한 덩어리가 돼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의 조직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여러분이 딱 불성만 찾으시면 우주의 모든 부처들과 그 부처들의 커뮤니티에 여러분도 연결돼가지고 딱 한도 보살계 같은 데서 견성하면 바로 연락 오는 거죠. 가입되셨습니다. 매달 며칠 뭐 이렇게 무슨 행사 있으니 김치 담그니까 오세요. 이제 연결되는 빼박이죠. 이제 아, 안갈 수도 없고 부처님이 보고 계시다. 막 문자 오고 부처님을 알고 계시다. 막 이런. 부처님은 너를 보고 계시다. 이게 일지보살은 부처님이 늘 염려해 주고 보호해 준다는 게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축원해주면서, 응원해주면서 지켜보고 있다.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들이 계신 곳에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계신 일하시는 곳에서 함께 한다 하는 게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한 불성 안에서 불성을 구현하는 자로서 모든 이 우주에 있던 불성 구현자들과 이제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이렇게 재미없게 하신 얘기. 판타지하긴 하지만 막상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잘 이해해 봅시다 하는 거죠. 49번. 무량한 부처님을 법신불의 나툼이죠. 부처님 그러면 법신불의 나툼들이에요, 다. 모두 다 우러러 찬양하며. 여러분, 우주에 어떤 부처님이 계신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다 찬양해요? 법신불을 찬양하시면 모든 부처님께 다 가는 겁니다. 이 법신불이시여, 위대한 법신불의 그 작용이시여 하면은 모든 부처님이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을 다 우러러 찬양한다는 거는 그 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주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과 그대는 무량억의 몸으로 다 연결돼 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걸 어떻게 연결합니까? 참나에서 하나다라고 접근하셔야 된다, 애초에. 그리고 그 무량한 부처님은 다 참나의 작용이니까 내가 참나 안에 안주하는 한 나는 모든 부처님들과 부처님이 계신 초소에 방문한 격이 되고 모든 부처님들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격이 되니까 모든 부처님들을 찬양하는 또 격도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창고, 보리심만에 들어있는 육바라밀의 진리는 아무리 꺼냈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창고를 모두 다 탐미한다. 요 안에 무슨 진리가 들어있겠어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있으면 근본 원리. 근본 원리는 출세간의 진리입니다. 출세간의 진리. 요게 밖으로 작동하면요. 현상계에서 작동을 하면 보편법칙이라고 합니다. 현상계 작동하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저렇게 육바라밀 지키니까 선이 되는구나. 육바라밀 어기니까 악이 되는구나. 현상계에서 법칙이 다 발견됩니다. 요거는, 이건 세간법이에요. 세간의 법칙. 세간에서 마음보를 저렇게 쓰면 악이 돼. 저렇게 쓰면 선이 돼. 누구나 알아보시죠? 그건 보편법칙의 세계예요. 근본 원리는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명상을 통해서 참나 안에서 직관하는 거예요. 왜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 됐는지 몰라요, 일반인은. 일반인은 이걸 알아요. 이렇게 하면 자명하고 이렇게 하면 찜찜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도인은 뭘 알아요? 왜 자명한지를 알아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새겨져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준다는 걸 알아요. 요 차이입니다. 세간법만 알면은 큰 도인이 못 됩니다. 아, 도인이 못 되죠, 애초에. 도인은 출세간법을 알아야 도인이에요. 출세간법을 정통으로 알았다, 일지보살. 좀덜 알았다, 일주보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맛만 봤다 하면 더 아래. 소승들은 맛만 봤다 정도고, 일주보살은 좀 봤다, 살짝 봤다. 일지는 출세간법을 제대로 봤다. 그러니까 출세간법 제대로 본 사람만이 뭘 알겠어요? 세간법 보편법칙에서 선과 악을 분명히 알죠. 이거 정통으로 안본 사람은요, 선악이 헷갈려요, 계속. 자기 역량껏은 하겠지만, 확실하게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를 판단하기 힘들어 합니다. 일주보살도 판정 잘 못해요. 자기 선에서 제일 합당한 답은 찾겠지만, 우주적으로 이게 선, 이게 악, 이 말을 하려면 여러분은 출세간법을 알아야 세간법에서 자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과 악 판정하는 공부를 현상계에 나와 있는 철학책, 윤리학책 가지고 평생을 해보신들, 참나를 못 만나면, 참나 안에서 출세간법을 모르고, 거기서 세간법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여러분은 절대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도덕을 얘기해봤자 결국 뭐가 돼요? 양심은 빠진 도덕론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모두에게 더 이롭지 않나? 그 계산 가능한 수준에서는 그게 최고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나? 근데 왜 그게 선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더 낫지 않나? 더 낫지 않는 게 그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그게 양심인데 양심을 모르고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손해보는 건 괜찮나? 그럼 또 애매하거든요. 그것도 아닌데. 애초에 기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도 양심적 판단을 하면서도 왜 이런 판단을 옳다고 여기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게 옳다는 건 알아요. 일반인들도 다 아는데 왜 공익적인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옳다는 건 아는데 거기까지 파들어가야지 철학자가 됩니다. 그럼 이 양반은 안 흔들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우주가 볼 때 제일 선하다는 짓을 해요. 일반인이 선하다는 거 말고 우주가 볼 때 선하다. 소크라테스가 독약 먹을 때 그래요. 도망가자 뭐하자 막 친구가 와서 꼬시니까 자네 난 알지 나 자명하는 거면 하고 자명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알지 그러니까 나를 자명하게 설득해 봐서 당신이 승리하면 내가 탈옥하고 내가 승리하면 안 하겠다 그래서 얘기 나눌 때 이게 대표적인 얘기 이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는 게 선인가 아니면 선의 전문가가 옳다는 게 선인가 우리 친구가 납득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를 막 들어요 말이 한 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겠나 그러면 다수의 말이 맞나 전문가 말이 맞나 그럼 전문가가 맞지 그래요 그러면 선도 모든 사람이 옳다는 게 선인가 전문가가 옳다는 게 선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전문가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말려 들어가서 지는 건데요 친구가 지고 소크라테스가 이겨가지고 죽는 거죠 결론은 해피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한테는 해피인 거죠 그게 선이 승리하는 삶 사셨으니까 이 전문가가 중요해요 선의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지 않나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요 선의 전문가가 있었어요 선비들 이니지 연구한 사람이 더 낫겠지가 있었어요 엉터리 선비도 많지만 아무튼 전문가 집단은 있었다고요 지금은 아예 개념이 없죠 전문가 집단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나 유명한 사람 말을 들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보다 뭘 더 잘 알겠지. 학벌이 좋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더 전문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게 소크라테스 때 소피스트들이 그랬어요. 더 유명했고 인지도 있고 학벌도 좋았죠. 그걸 따르는 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발했죠. 전문가 아니다 쟤네들. 진짜 전문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작업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이 시대의 소크라테스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진리의 창고를 탐미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출세간의 진리와 세간의 진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는 세간의 진리는 호리피해의 법칙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롭고 저렇게 하면 나한테 불리하더라.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세간의 법칙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선이고 저렇게 하면 악이다예요. 이거 알아내신다는 거는 세간법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출세간법을 알아가지고 세간법을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경지는 일지보살의 경지에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끌어내는 거는. 그래서 진리의 창고를 모두 탐미한다는 건 일지보살이 이렇게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다는 거는요. 찬양한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모든 부처님이 부처된 이유를 자기 안에서 찾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들 이걸로 부처됐구나. 자기 안에서 찾은 거예요. 다들 이걸로 부처됐구나. 자기 불성을 찬양하는 게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처님과 함께하는 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부처님과 함께하는 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거를 막 그 뭐죠? 무량한 부처님께 현혹시키는 겁니다. 온 우주에 나가서 무량한 부처님 만나고 뵙고 다닌다. 이거는 아까 그 도리로 봐야 된다. 이치로. 나는 이미 모든 우주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온 중생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 안에 불성을 찾아내므로써 나는 모든 부처님을 이해하게 됐고 그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일 뿐이다. 이 얘기 드렸고 부처님을 보고 설법을 들으면 또 같은 얘기예요. 모든 부처님을 다 만나서 설법을 듣는 거랑 똑같죠? 자기 불성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현상계에서는 이렇게 판타지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설법을 들으며 부지런히 수행한다 하는 것은 불성에 안주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심, 불성, 육바라밀에 안주했다. 그리고 감로수를 마신 것처럼 마음의 환희심이 가득하다. 늘 이렇게 진리의 은혜를 받고 그 진리의 은총을 받고 진리의 열매를 누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총,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막 받고 있으면 그건 환희심 가득 찬 삶이죠. 이게 환희지입니다. 그래서 일지보살 이름이 환희지다. 아시겠죠?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